Hello everyone, my name is Hyundok Cho, and I'm a graduate student in ECE department at Purdue University. This is a S lecture, student lecture, for a course ECE 662, which is Statistical Pattern Recognition. In this lecture, I'm going to explain in Korean about how to generate ND-random Gaussian data in two classes. 네, 이제 한국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S-Lecture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ECE-662라는 이 수업에서 하나의 과제가 있는데요. 그 과제의 주제는 베이시안 룰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으로 모든 데이터는 두 개의 클래스 안에 이제 속해져 있다. 그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정은 모든 데이터들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이 두 가지 이제 가정하에 이 숙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 S-Lecture에서는 어떻게 랜덤 데이터를 만들 것이냐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1D 랜덤 데이터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D 이상 멀티 디멘셔널 랜덤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모양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ATLAB을 이용해서 이 S-Lecture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S-Lecture를 참고를 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이 주소로 가셔서 이제 이 수업에 관련된 다양한 S-Lecture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1D 랜덤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보시면은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코드가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랜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평균 값이라든지 이제 뭐 베리언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프라이어 이런 값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랜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텐데 그 MATLAB에 빌트인 되어 있는 랜덤이라는 펑션 그리고 두 번째로 랜드n이라는 펑션을 이용을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덤 펑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펑션에는 다섯 개 norm, mean, sigma 그리고 1 그리고 이제 이 다섯 개의 아규먼트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제 norm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랜덤이라는 펑션은 이제 분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규먼트로는 이제 평균값. 지금 데이터를 두 개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평균값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아규먼트로 이제 variance 이제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시그마 값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아규먼트와 다섯 번째 아규먼트는 이제 map by map으로 만들 것이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 by 데이터 곱하기 prior 1인데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 값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D이기 때문에 1 by n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펑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랜덤 위에서 말씀드렸던 랜덤 펑션은 이제 리턴 값이 실제 이제 랜덤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이 랜드 n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아규먼트가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1 by n 개의 이제 랜덤 데이터를 만들 것이긴 한데 이 랜드 n 펑션이 리턴하는 값은 이제 수도 랜덤 값. 그래서 실제 랜덤 데이터 값은 아니고요. 그리고 mean 값이 0이고 그리고 이제 sigma 값이 1인 수도 랜덤 데이터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앞에서 설정을 할 sigma 클래스 1에 대한 sigma 값과 mean 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실제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 값과 이제 수도 랜덤 값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평균 값을 더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랜덤 데이터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파라미터 값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파라미터 값들은 일단은 제가 먼저 디폴트로 정해놓은 여기 이 코드상에 정해놓은 값들이 있고요. 이 값들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데이터의 모양이 달라지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폴트 값으로 이제 데이터의 개수는 만 개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 1에 대한 평균 값은 0, 그리고 클래스 2에 대한 평균 값은 5, 그리고 이제 코베리언스, 클래스 1에 대한 코베리언스는 1, 그리고 두 번째 코베리언스도 마찬가지로 1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어 값인데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프라이어는 0.4, 즉 40%, 그리고 두 번째는 0.6, 60%.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에서 보면 데이터 곱하기 프라이어 1이 있는데요.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값은 40%, 프라이어를 40%로 했기 때문에 4,000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클래스 데이터의 개수는 6,000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랜덤 펑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플롯으로 나타날 것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데이터의 모양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D 이제 랜덤 데이터이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피규어에서는 히스토그램, 두 번째 피규어에서는 이제 파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의 비율이 4대 6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을 해보게 되면 두 개의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제 이제 그 평균 값에 따른 데이터의 개수 X축은 이제 평균 값이고, 이제 Y축은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는데요. 이제 빨간색이 첫 번째 데이터고,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값이 0이고,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는 민값이 5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데이터는 이런 분포를 띄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5 값을 이용 중심으로 이런 분포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피규어로는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즉 여기서는 이제 색깔이 반대가 됐는데요. 파란색이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프라이어 값을 0.4로 했기 때문에 40%. 즉 여기서는 이 경우 같은 건 4,000개의 데이터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2의 같은 경우는 6,000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이제 이 파라미터 값을 변경을 해서 다른 분포를 띄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는 2로 하고 시그마의 값은 2로 하고 그리고 첫 번째 클래스의 민값은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 값도 40%에서 20%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데이터 값이, 평균 값 2를 기준으로 이런 분포를 띄고 있고, 이제, 배리언스도 이제 1에서 2로 바꿨기 때문에 더 넓게 분포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값은 그대로고요. 뭐 이제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의 이제 개수의 비율이 2대 8로 바뀌었기 때문에 20%, 80% 이런 데이터의 개수의 비율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저희가 사용했던 펑션, 랜덤이라는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펑션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제 로직이기 때문에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펑션을
랜드 n을 이용한 모습도 같은 파라미터 값을 줬을 때첫 번째 데이터가 이런 분포를 띠고 두 번째 데이터가 이런 분포를 띠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1D가 아닌 멀티 디멘셔널 가우시안 랜덤 데이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MVNRND라는 MATLAB에 빌트인되어 있는 펑션을 사용을 할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세 개의 아규먼트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평균, 그두 번째가 그 variance,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데이터의 크기. 이런 아규먼트를 가지고서 이 펑션은 랜덤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라미터 값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만 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1D가 아닌 2D 이상 멀티 디멘셔널 랜덤 데이터이기 때문에 민값과 시그마 값을 좀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여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2D 랜덤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첫 번째 민값은 2x1으로 0과 5값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래스된 민값은 마찬가지로 2x1으로 5와 1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코베리언스는 이제 2x2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2D 이건 3D 이건 그 이상인 건간에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여기 지금 이제 2D의 경우에는 이제 2x1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값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3D의 경우는 3x1 그리고 4D의 경우는 4x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시그마 값이 지금 2D이기 때문에 2x2 근데 이제 3D의 경우는 이제 3x3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 클래스 1에 대한 시그마 값을 이제 1, 0, 0, 5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설정을 했는데 이건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X축으로는 분포가 1만큼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 Y축으로는 이제 0과 5 그러니까 즉 5만큼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쭉한 이제 원의 모양이 나올 것이고 이제 시그마 2, 클래스 2에 대한 시그마 값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X축과 Y축이 일정한 이제 원의 모양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프라이어 값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4대 6, 40% 60%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랬을 때이 MVNRND 이 펑션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가 생성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D이기 때문에 이제 플롯이라는 펑션을 이용을 해서 X축과 Y축으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피규어로는 파이 차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실제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어떻게 배정이 됐는지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피규어가 나오고요. 먼저 첫 번째 피규어로는 데이터 1과 데이터 2에 대해서 이런 분포를 보여줍니다. 데이터 1 같은 경우는 민값을 이제 0과 5 5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0과 X축 0과 Y축 5를 중심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몰려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그마 값을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해서는 1, 0, 0, 5 그렇게 이제 X축에 대해서는 1만큼 그리고 Y축에 대해서는 5만큼 이렇게 분포를 이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를 띠는 데이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2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5와 민값을 5와 그리고 10이 점을 토대로 해서 이제 데이터가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데이터는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에 대한 이 시그마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의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비율을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 프라이어를 0.4, 0.6두 개로 놨기 때문에 40%, 60%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파라미터 값도 조금씩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값을 좀 클래스 2에 대한 민값을 좀 줄여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가 좀 겹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민값을 5와 8, 아, 2와 8 이렇게 놓고, 시그마 값은 아까는 위로 길쭉했지만 이제 아래로 길쭉한 타원형의 모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도 20대 80, 2대 8의 비율로 해서 데이터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저희가 이제 데이터 1에 대한 시그마 값만 이제 10, 05에서 50, 01로 바꿨기 때문에 X축으로 길쭉한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 2에 대해서는 이제 민값을 그러니까 5에서 5, 10에서 2와 8로 바꿨기 때문에 약간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의 데이터 1과 데이터 2의 분포와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고,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이제 공존하는 것들, 겹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규어 2에서는 2대 8의 비율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할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D와 2D 가우시안 랜덤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그 랜덤 데이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생각을 하고요.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MATLAB을 이용을 했지만, MATLAB이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C++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랭귀지로 어떻게 그 선택을 하셔서 이제 랜덤 데이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S렉처를 원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이트, 이 사이트로 가서 패턴 레코니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랜덤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 S렉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